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메시아에 합당한 또 그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그들은 뜨거움 없이 메마른 상태에서 또 패배감 속에 상실감 속에 살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고 마치 멍에처럼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율법의 멍에 하나님의 말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나 그 율법이 천국의 멍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죄의 멍에처럼 죄의 권능을 오히려 홍보하는 듯한 율법 제가 일전에도 나눈 것처럼 율법은 에덴 동산의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또 천국의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의식할 필요가 없는 보호해주는 안전망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그 안전한 에덴으로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것은 위태로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는 울타리 밖에 있을 때는 넘사벽이죠. 내가 저주 아래에 있다. 내가 안전하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 율법의 울타리입니다. 내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말이죠.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그 교통법규가 나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켰을 때는 그 교통법규는 나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교통법규를 위반하고서 나는 교통법규를 잘 알아라고 자랑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율법주의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내가 완성하고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투가 생기고 마음이 분이 일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이상의 힘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화를 주고 영향력이 있고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전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어떤 표적을 보여주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대답이 39절,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를 비유하셨죠. 예수님은 사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2박 3일이죠. 혹은 우리식으로 여행할 때는 아쉬워서 그런 걸 보고 2박 1일이라고 얘기하죠. 유월절 오후에 유월절이 되기 전 이제 오후에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무덤에 안장되었다가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죠. 그리고 안장하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무덤에 있었던 것은 만으로는 사실 토요일 하루이죠. 그러나 날수로는 3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운 여행을 할 때는 2박 3일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여행하고 왔어? 그러면 하루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이고요. 렌트카를 빌리면 며칠이에요? 3일입니다. 렌트카를 빌리면 렌트카도 하기는 뭐 이렇게 24시간으로 계산해 주는 친절한 데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가면 더러는 그러지 않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부터 주일까지면 새벽에 반납하든지 오전에 반납하든지 3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 안에 계셨고요. 날수로 요나도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비유로밖에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큰 비밀을 알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직설적으로 말한다고 한들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미래의 일을 아무리 직설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들 우리는 자기에 좋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으로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재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정거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가짜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온 정성을 다해서 진짜를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파려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진실로 대답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영광스러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불쾌하게 질문해도 우리는 온전하게 대답하는 거죠. 고린도서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미성숙하고 그 가운데 미성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말이 좀 틀렸습니다. 제가 교회가 미성숙하다 이런 말은 쓰지 않기로 했죠.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일부가 미성숙했습니다. 주의 교회는 미성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한국 교회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 쓰지 않는다 그랬죠. 독일 교회는 문제가 있다. 아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미성숙하지 않죠. 고린도 교회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미성숙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있었고 또 바울 사도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자꾸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성실하게 눈물로 대답하는데 그리고 때로는 격정적으로 대답하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대답하는데 그 대답하는 말씀이 어떤 다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배워야 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배워야 하고 교회의 리더들이 배워야 하고 먼저 믿은 성도들이 배워야 합니다. 미성숙한 멤버들이 있을 때 이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지겨워하고 또 그리고 뭔가 비껴서 바라보는 그런 태도는 우리 주님의 태도 또 복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죠. 그들의 잘못된 심성에서 나오는 올무와 같은 질문에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대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에 내던져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빈 무덤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시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증인들은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진실임을 그들은 온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말씀들이 온 우리를 향해 뻗어나갈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의 간증이 수천 년 동안 넘쳐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찬송들이 찬송가들을 또 많은 성도들의 가슴과 입술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요나보다 큰 분이십니다. 예, 이 말씀은 너무나 충분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과 또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또 우리 안에 있는 탄식들의 성령의 음성으로 이런 방식으로 대답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우리들의 안타까운 일들로 호소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됨으로 응답 받을 때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의 기도의 간구도 넉넉히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의 말에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말씀의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에 그들에게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예, 오병이어의 증거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하늘의 만나를 가르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일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깨우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학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가 그렇게 위대한 비유가 될 것 같았다면 그들은 제자들은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평범하고 하찮은 것들이 어떻게 천국의 소재가 될 수 있는지 그를 깨달았다면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평범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줄 우리가 알았더라면 우리는 이것을 더 성별하고 구별하고 하나님께 쓰실 수 있게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나중에 돈 벌어서 나중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 나중에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거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하는 말은 옳지 않다. 제가 청지기에 대한 강의에서 제자반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번다는 것은 돈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일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업이 돌아가고 그리고 남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가계를 담당하고 부양하는 일을 담당하고 그리고 남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에 충분하지 않느냐면 그 선한 목적에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가계보다 밀린 거잖아요. 내 가계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사업 돌아가고 장사 돌아가는 거 다 감당하고 그리고 남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 밖의 일에 부모나 형제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에 필요가 발생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종종 하느냐면 가게와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돌아가는 일들 그런 것들 다 되고 그리고도 뭔가 잉여가 아주 충분히 남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덤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페어하지 못한 태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있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 그냥 연명하기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 가게를 채우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내놓고 내가 축복하마, 그것을 쓰자, 그것을 우리가 나누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게를 나누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인생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그걸 물어보는 것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빚 얻어서 장사할 때 좋은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틀렸습니까? 그리고 내 가게를 담당할 것밖에 없을 때 그때 형제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생 동안 기회가 없어요. 회사에서 잉여분이 많이 나오면 그것 중에 일부를 쪼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것도 맞지만 그러면은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원해라고 그럴 거예요? 내가 도와준 사람들 하나님 다 해가지고 다 개원해. 내가 요새 잘 안 되거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은 커질수록 자기 돈 갖고 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돈들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누구 돈인지 잘 모를 거예요. 나는 그냥 운영만 하는 거예요. 그냥 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극단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겠고요. 하나님의 일에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는 천국의 소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형제와 같이 되셨고 혈육을 입은 우리의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를 지극히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에게 온전하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기적의 소재가 되셨습니다. 이 표적을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간증거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나는 늘 육신의 연약함만 있어서 나는 간증거리가 없다. 아니죠. 그게 천국의 소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서나 사랑에만 간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닉 브이치치만 간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아들을 내어준 손양원 목사님만 간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에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이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순종하던
요나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보다 더 위대한 증거들을 다 보고서도 마음이 완악해진 그들을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에게처럼 주님의 복음과 복음의 그 비밀들이 정말 놀랍게 전해진 적은 없었습니다. 또 그러한 수많은 때가 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이 마음이 부해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고 파는 일상의 일들에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하고 둔감해진 것에 대해서 아마도 작은 증거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그들이 아마도 우리에게 정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는 스바의 여왕을 말합니다. 솔로몬을 방문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해서 솔로몬에게 귀를 기울였는데 참으로 그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고 너무나 탄복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고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에 비할 데가 없습니다. 이 시바의 여왕은 지금 남부 예멘 근처에 있는 그 나라의 여왕이죠. 그래서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나서 1500km 이상을 여행해서 이제 솔로몬의 그 성을 방문하게 된 거죠. 이 유대인 왕에 대한 평판을 듣고 마음에 대한 지혜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또 진리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솔로몬에게 질문들을 던졌는데 그가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은 없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은 나중에 자기의 권력에 취하고 그리고 그 명예와 부에 취해서 솔로몬의 후반부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타락하게 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이십니다. 예수님은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영원한 부요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고 두 버릇을 가지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은 가난했다고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행을 소유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몇 에이커씩 그렇게 소유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열 가정을 통해서 한 도시가 살아있게 하십니다. 그게 부요함이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부요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을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요한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진 게 없는지 그런 데 대해서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 가게를 꾸리기에도 빠듯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고요. 도울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이를 축복하실 수 있고
광야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어요. 마중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물이 폭포처럼 쏟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바가지의 물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펌프질을 통해서 사막을 적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끝없이 펌프질할 수 있는 힘과 시간만 있다면 사막을 다 적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마중물을 주셨고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영적 부흥이 있었던 곳에 그 정말 죄인된 심령을 부여안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니까 그들은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인 노회선 선장 존 뉴턴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 생명들을 자기가 죽게 한 것에 대해서 예, 쇠사슬을 차고 회개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윌버포스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었고 그는 노예 제도를 없애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영국의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복음의 세대를 계승하는 일에 쓰임 받는 절실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누가 나중에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예산을 얼마를 드리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산을 얼마를 드리면 다음 세대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는 일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껏해야 장사하고 하려는 일이 결국은 건물 하나 확보하는 거 그리고 그런 유통망 확보하는 거 그 정도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투자를 받고 그리고 대출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은 그런 정도의 예산 갖고는 애제녁에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영혼 하나의 값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천하의 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매번의 청소년 예배도 그렇지만 청소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심령이 깨어지고 돌아서고 그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은 얼마로 칠 수 있겠습니까? 그 경제효과는.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의 표적들을 우리는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켜서 스탠드 아래다가 감추지만 않는다면 스탠드 위에다가 세운다면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나보다 큰 자입니다. 솔로몬보다 큰 자입니다. 그들보다 부유하고 그들의 건축 프로젝트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어제 말씀에 연이어서 멍에로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시간상으로 하지 않겠지만 예,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서 두루 다니다가 마땅하게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그 나온 집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비유죠. 예, 사람의 심령 안에서 귀신이 인격적인 죄가 그 가운데서 머물다가 만약에 떠났는데 그래서 깨끗해졌는데 그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들어오는데 그 전보다 더 심하고 더 더러운 죄가 더 악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그 자리를 차지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차지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주님께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예, 새벽재단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묶어두심으로 다른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차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묶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주님의 성품으로 단련되고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약속과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